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4 멀티플레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로 플레이하고 있는 고다이반이고요. 네, 카스티아 퀴드입니다. 네, 작슨의 스카이어 마스터입니다.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년대 넘겠네요? 딱 그러면? 아, 그러네요. 네, 딱 넘겠네요. 한 30년? 3년, 네, 3년, 네, 4년. 3년에서 5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넘겠네요. 어디 보자. 일단은 저는 땅을 하나 더 먹고 아, 이거 확장 피는 것도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코어 비용이요? 네, 아니 코어 비용이 아니라 네. 보낼 때마다 2투카씩 들어가서 아, 기본적으로 아 그쪽으로요? 네, 확장할 때 2투카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자, 붉은디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붉은디와 밀당을 지금 하시는 오, 붉은디 수도를 그냥 가로쳐버리셨구나. 지금 프랑스랑 저희 왔다 갔다 하는 길목 자체를 차단하고 있어서 아, 놔둘 수 없더라고요. 이쪽을, 아 이쪽을요? 다행히도 프랑스가 잘 싸워줬기 때문에 여유가 생겼는데 지금 부르군디 병력 또 내려오기 시작할 건데 프랑스 왜 브리티아니아 같은 걸 상대하고 있어? 잠깐만,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아, 얘네도 적이구나. 일단 이거 통합시키려는 게 목적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어, 이스타벨 떴다. 어, 이스타벨 떴나요? 예. 후계자가요? 잠깐만요. 네. 후계자인가요, 후계자? 네. 역사적 이벤트 창으로 뜨나봐요. 네, 떴어요. 어, 어, 다행히 떴다. 자, 그 전에 먼저 교환 관계도 올리는 게 있네. 먼저 주고. 어, 웨딩 보는 건가요? 이사벨 그게? 오브 카스티아 이사벨 5637 디스트롱 아니면은 포인트 얻고 이사벨 대 데스마라. 아, 스킬 2짜리 스테이트맨이 온다. 아, 이거 아니지. 예, 이사벨 얻는 걸로 해야겠어요. 그렇죠. 웨딩 볼 563. 좋다. 야, 드디어 카스티아도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건가? 저만 후계자가 아, 퀸으로 떴네, 그냥. 후계자가 아닌데? 어, 바로 그냥 올라갔네요. 예. 네. 18세. 뭐지? 아, 그냥 바로 이어봤나 본데. 후계자를 떠야 되는데? 헐. 그냥 바로 이어봤네요. 아니면 나이가 왕이 다르실 때도 뜨긴 하는데 지금 여쪽 왕이 50, 64세기 때문에 죽으면 될 수도 있어요. 아, 이베리안이 될 수도 있어요. 뭐야, 18세 지금 아라곤이 64세 죽으면 되겠네요, 가능성이. 네, 진짜 성별만 다르면 되거든요. 네, 28세랑 14면 가능하죠, 그럼. 네, 네, 알폰소 54짜리 빨리 죽어라, 라고 죽어라! 저주를. 어, 이사벨 얘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버틱 싸움이. 후계자가 44세짜리 필리페. 오케이, 됐다. 후계자가 더 나이가. 근데 사실 이사벨 여왕도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얘가 된 거거든요.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아예 제쪽 옆으로 넘어갔죠, 옆으로. 네. 밑으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동생이 된 거라서. 어. 아, 말씀하신 대로 밑으로 간 게 아니라 옆으로. 뭐야, 어? 이거? 뭐야, 11호. 어, 또 뭐야? 반대. 아, 어, 11. 어, 좋네요. 나이스. 11호. 왕의 계승 전쟁이다. 얘들 땅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얘네 너무 욕심 부렸어요, 내가 지금. 나와 같은 꼴 난 거예요 지금. 욕심 부렸어요. 자, 빨리 브리티안이 빼. 어? 내 쪽으로 들어왔네. 애들 빨리 도와주러 와. 얼른. 이길 수가 없어. 안 온다, 안 온다. 멍청아. 아니, 에이씨. 맨파워도 없기 때문에. 자, 개척자가 두 명 더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보낼 것 같은데. 아, 주사위 굴림 봐라. 아, 이거, 씨. 졌다, 씨. 8-0 떴어요, 방금. 아이고. 어, 끝났고, 전쟁 끝나고 협상. 내 속국이 되어라. 나이스. 속국 하나 더 늘렸고. 공격적 확장 없지. 이제 사기는 너희가 유리해. 아, 반란군이다. 아, 이건 나에 대한 관계도 괜찮아. 밀란군과 부르군디 군 사이에서 아무런 협정도 없으면서 이거 사기예요. 지금 서로 협동하고 있구나. 사기라고. 어떻게 저 끝에 있는 병력의 소식을 듣고서 바로 도와주러 오냐. 서로 아무런 일적 관계도 없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또 그냥 무자비하게 돈 뽑아 올려야 되겠네. 스위스 은행에서 자금을 뽑아 올려야 되겠어 지금. 참나.
이건 AI 사기군요. 예, 뭔가 뒷공작이 있어요 이거. 플레이어만 모르는 뒷공작이 있어요 이거. 아, 녀석 50만이 되네. 다 합쳐놓으니까. 와. 수도 먹기 직전이니까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애가. 부흥이 도래 또다. 작살의 부흥이 도래. 아씨 많이 슬쩍하시야. 씨. 아 지금 브란드는 치는 게 좋긴 한데 확실히 지금 11호 터졌으니까. 근데 지금 치면 뭐라 할 것 같은데. 나폴리가 이렇게 약하다는 게 참 할 말 없네. 돈도 못 모았었나? 야 동맹은 겁나 많다 내가 진짜 이제. 안정도만 안 생각하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 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력이 제일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 내 쪽으로나? 그런가요? 네 늦게 떨어지죠. 보병이다 박살나야. 네, 그래서 포는 조금 보충을 하지 않고서. 아 맞아 마지막까지 도망가는 게 포였죠 그러고 보니까. 꽤 장기전을 바라보는 거라면 브리티니부터 빼버리자. 563짜리 좋긴 하다. 역시 퀸 이사벨 짱짱맨이 능력이 좋아서 이분이 안식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아 그래요? 평생 두 번 씻은 분. 태어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씻은 분. 미치겠다 진짜. 안 찝찝할까? 향수를 뿌리긴 했을 텐데. 이게 로마 시대랑 다른 게 로마 시대가 그때는 목욕을 로마인들은 목욕을 자주 했다고 하잖아요. 네, 좋아했죠. 좋아도 하고. 근데 이때는 또 목욕탕이 이미 인식이 나쁜 때라. 악마의 모식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막 매춘도 하고 막 네. 남녀 혼탕에 막 그래서 안 좋죠. 잘 안 했다고 하더라고. 옷을 벗는 거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왕족들은 안 했. 뭐 두 번만 하면 됐다고. 아 진짜. 아 돈이 너무 근데 마이너스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디서 빠지시는 거예요? 그지? 뭐 개척하는데 팔뚝까지 들어가. 아 맞아요. 개척이 명예 있는 듯이 돈이 없죠. 아, 어? 이베덴 웨딩! 잠깐만요. 어? 예, 떴다. 아 이제 커지겠네. 완전 커지겠다. 이제 프랑스도 못 건드리겠네. 결혼한 다음에 죽어야죠 근데.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라면. 아니면 후계자가 나오 다음인가? 결혼만으로 합병은 아니었던 걸로. 동근유답이 돼 있는 거죠. 아, 돼 있는 거예요? 예. 결론 실제로 이베덴 웨딩 한 다음에 그 자식이 다 물려받은 예, 예, 예. 거거든요. 그래서 쿠킹. 예, 쿠킹. 예. 그럼 뻐유를 하겠습니다. 이베덴 웨딩. 야. 아우 이거 되는 순간 두 배로 니온. 됐다. 두 배로 불어나는 건데. 아라곤 동맹 됐어. 좋아. 진짜 포르투갈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포르투갈 칠 수 있죠. 이런 포르투갈은 애잖아요. 그러면. 좋아 좋아. 아, 프랑스군 어디? 아 또 프랑스군 혼자 이상한 데 가고 있다 또. AI가 안 도와주네요. 좋아 이제 떴다. 이제 큐디님 한숨 내셨고 이제. 이제는 좀.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동군연합 때문에 수입 같은 것도 늘어나나요? 근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네, 만나는... 주는데. 아 줄어요 오히려? 아 안 줘요. 주진 않네. 아 주진 않아요? 네. 아, 뭐 이득 같은 건 없군요. 그냥 합병 안 한 이상. 네, 합병해야 되고 이게 아마 확률적으로 합병이 될 수도 있고. 죽겠죠. 50년 지난 다음에 합병할 수 있네요. 네. 18세. 아, 그쪽으로 다 일단은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다 저쪽 없어요, 지금. 왕이. 네, 왕이 자체는 없고 왕이 그냥 없어, 이쪽으로. 진짜. 뭐야? 블랙 뉴인드? 어, 다행이다. 아, 죽었다고? 아, 네, 죽었구나, 왕 드디어. 아, 망한 후계자 씨. 망한 후계자가 이어받았구나. 부흥의 시기에 후계자가 안 좋아. 좋아 좋아 아직까지 좋아 그래도 마이 퀸. 아 메시지도 다 마이 퀸 이렇게 뜨네요. 여왕이라고. 마이 로드 마이 킹이 아니라.
좋아. 아라곤이 좀 땅을 많이 먹었나? 아 여기 많이 먹었네. 나쁜 밑에도 먹었네. 잘했어. 잘했어 아라곤. 시칠리아섬 먹었네요. 시칠리아섬 먹었어. 좋아. 야, 이 그냥 알짜배기로 얻는 땅들이네. 신스페인으로 바꾸려면 이게 바로 어부질이군요. 또 10이겠죠? 행정기술. 네, 행정 테크 네, 10. 역시. 정통성 100. 정통성 100. 정통성 여력도 생각하고 이제 행정기술 만을 보고 달려. 18밀리터를 하면은 바르셀로나 발렌시아의 아라곤 지방을 좀 먹으면 되네요. 오케이. 알겠어. 아, 좋다. 역시 티어 1 국가는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언제나 떨고 살아요 저는.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멀티할 때 저번에 몇 번 도망당기고 알았어요. 너무 어려운 국가라면 안 되겠구나 알았어요 그때. 아, 또 혼자 내려간다. 프랑스 2만이 4만을 향해. 진짜 인력이 그냥. 나폴리안 7만 모으고서 계속 13,000 투스카니 병력 향해 가고 있고. 뭐 제가 지금 선을 잘못 선 게 나라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AI를 잘못 선택했어요. 동맹을요? AI를 잘못 선택했어. 이거 다 들어오면 이길 수 있을 텐데 다 들어올 거냐? 프랑스가 왜 안 도와주지? 바바리안 안 도와줘요, 근데? 바바리아 얘네 도와줄만 한데 왜 안 돼? 아, 능력 좋은 사람들이 안 떠. 얘네도 전쟁 중이네. 밀란, 밀란의 전쟁. 그만 지원군 오기 전에 완전 엎어버려. 2-0 4-6. 아 형편없다 진짜. 졌다 또. 프랑스는 또 섭정이에요? 또 섭정이 여기다가. 아따 머리 죽었는나 뭔데? 머리 아프면 그냥. 왜 그러지? 저는 죽었나? 저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면요 두 대국이 붙어요. 무조건 붙게 돼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있긴 한데 아 이거 폴란드가 안 끼어드네. 아씨 바바리안이 끼어드는 게 뭐야 보시는데. 아직 바바리안 혼자서 제압할 정도의 힘이 아닙니다. 땅 크기는 비슷비슷한데 왜 나 못 잡지 얘네들? 내가 개발도는 더 좋은데 건물이 적어서 그러나? 얘네는 아, 뭐라 뭐라 차이로 죽는구나. 아니 돈을 빌려서 지금 얼마나 빌렸지 벌써? 100, 200, 300, 400, 500, 600. 매일 담배 600이나 담배고 담보가 잡히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이벤트 하나 떠가지고 애들이 공성하고 있던 땅에 네. 그 위신을 잃을래 반란군 만뜨게 할래 만뜨게 해가지고 지금 싸우게 만들었어. 와 진짜 물론 바로 부시야. 바로 졌지만은 웃기네요. 웃겨 참. 안나카우나라는 이벤트가 떠. 어 프랑스가 뭐야? 예, 부르군디한테 그냥 패배를 인정했네요. 아, 그래요? 하지만 프랑스가 이제 부르군디와의 전쟁 끝냈으니까 예스. 들어가시는 건가요? 이젠 2만 적의 2만 사라졌겠다. 다 휘몰아치자 이젠. 가자. 어, 진짜네요. 확 꺼졌네 이제. 어, 지금 프랑스는 부르탄을 노리고 있네요. 그냥 완전. 브루탄은 안 뺀 거 보니까 딱 브루탄은. 바바리아가 전쟁 시작하고 시작하자마자 브리탄이 저 끝에 있는 요새 딱 간 다음에 지금까지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있어요. 못 따먹고. 아 마이. 오케이 드디어. 얘네도 글러 먹었네. 잠시만요. 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밀란이 저에게 쳐들어온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쟁 주도국이네요. 그러면 브리탄이 땅을 어떻게 할 건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프랑스한테 주자. 너무 약해 프랑스가. 네 얘네 너무 약해요 지금. 저도 이거 못 클 것 같아요. 유저의 동정을 받는 프랑스라니. 프랑스한테 준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프랑스 그 눌러가지고 나올 텐데요 아마.
청사가 먹은 땅이 있어요? 그 땅 먹은 땅이 없는데 지배권을 바꾼다가 있었던 네, 걸 알고 있어요. 있어요. 공성하신 분 대 네. 있죠. 거기 네, 오케이. 클릭한다. 네, 프랑스 다 가지시고요. 아 좋아요 그냥. 이런 이거 큰일 나는 선택이지 아,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프랑스 지금 예 제가 계속 프랑스도 저희 라이벌인데 든든하게 먹고 아 그리고 이제는 스페인의 탄생이 네, 또 그쵸 그러니까요 그걸 봐주셔야 돼요 아, 다 먹을 수도 없네 지금 보니까 뭐야 땅 하나도 못 먹는다고 뭐, 뭔가 잘못된 아 밀란과의 전 개별 협상을 해야지 왜 이렇게 됐다 프랑스에게 땅 4개 다 못 주네 줄 수 있는 만큼 주셔야죠 어, 수도 땅 2개 이러다가 반란군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돈 다 뺏고 오히려 오스트리아 오히려 밀란 아, 오케이 오스트리아 밀란 협정 빼는 게 중요하다 돈 덜 먹어야 되겠다 어, 돈 다 뺏어도 안 되네 그냥 돈 다 뺏어 돈 다 빼야죠 그럼 아, 뭐 프랑스가 알아서 전쟁 걸 일이니까 밀란과 협정 건방지게 나를 라이벌로 그러는 거? 프랑스의 속국으로 만들까? 그게 또 좋죠. 네, 그건 나쁘지. 그러면 최소한 프랑스가 알아서 네, 예, 신경 쓰기 더 좋겠죠. 도와줄 거. 아, 땅 안 된다고 하는 거군요. 땅이. 오케이. 해버리고. 생각해보니까 전쟁 점수는 근데 저희가 확 안 좋아지네. 그렇죠. 예, 프랑스 좋으라고 한 다음에 프랑스 나가버리면 어쩌지? 이런 전쟁 점수 다른 동맹국들 땅 먹은 걸로 높인 다음에 밀란 땅 제가 먹는 걸로 끝내는 게 사실 가장 현명한 야비한 수법인데 프랑스하고 이제 스위스하고 완전 사이가 엄청 좋아졌겠는데 이 정도 땅 줬어 아 동맹국 아 오케이 나폴리 빠졌네 근데 네. 아 보헤미아 처벌 전쟁이 안 일어나네. 아씨 이것만 일어나면 완벽한데 이제 주위가 조용해지는. 지금 병력 왜 이렇게 형편없는 애들밖에 안 들어와? 자, 아 어느새 1,500인데 넘어섰네요. 그러니까 1,500인데 넘어섰고. 오케이, 저희 병력이 세계 2위예요. 아 진짜요? 어이구. 아라곤이랑 합병 안 했는데도. 야. 프랑스 따위를 박살내볼까? 지금이 적기긴 해요 프랑스 박살내고 포르투갈을 먹을까? 포르투갈이 쪼락 어 브리타니 먹었네요 절대로 안 진다 이거 오케이 후 장나 2만씩이나 얻고 계시네 배가다 어디 갔지? 오케이 올라오고 있네. 아,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오케이 베니스 관계 좋았으니까 바로 동맹 아 전쟁 끝나고 나면 오케이. 부르군디도 군대는 꽤 갖고 있네. 맨파워가 없어 그렇지. 아 밀란 땅만 다 먹자. 그러면은 저도 이제는 중대국으로. 어. 반란도 없네. 아, 내 속국에서 반란도 없네. 협정했어? 아니지. 속국 반란을 없애야지. 어디서 반란 따위가 씨. 내 속국을 때려 씨. 심심했네 잘 됐다. 병력 좀 없애야겠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공격을 찍을까? 아씨 군대가 좀 남는데 포인트가. 아 근데 밀란 땅 이럴 줄 모르고 클레임 하나도 안 걸려 있는. 아 하나밖에 안 걸려 있는데. 어 공격점 확장이라 이런 게 이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아 포트클라필 또 프랑스랑 잉글랜드랑 둘 다 동맹이네. 새로운 동맹을 찾았군요 또 그럼. 삼각 연합을 맺고 있어요. 저희 사이에도. 아, 이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군요. 아, 잉글랜드 치면 오스트리아도 또 들어오고. 아, 거칠지근하네. 초반에 치면 딱 좋았는데. 돈이 있으시면 해볼 만한데 돈이 없으면.
멘토도 좀 별로 간당간당하고. 전격전으로 민족 이뤄야 돼. 식민지나 펴야겠다. 피다가 스팸 변신하면 한번 노려봐야겠어. 아 그치. 행정력이 600 찍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지 않은데. 안정도 지금 0이었는데 1로 안 올렸어요. 아, 그거 좀 해줬어야지. 야 진짜 자취도 빨리 안 떨어지네. 진짜 울고 있네. 먹은 지가 언젠데. 건물 지어야 되나. 아 근데 평판 플러스니까 랜드. 이거 뭐야. 포스인데 이거? 포스 리미트? 스코틀랜드를 치러 가네요 잉글랜드가. 끝났네요. 아직 아쉽게 안 먹었네요. 네 땅 두 개 남았는데. 그레이트가 되겠군요. 앞에 전미사로 접두사로 그레이트가 붙겠네요. 그레이트 오빈인가. 그레이트 스위스랜드. 전혀. 공성 공성. 와 진짜 엉망진창이네. 와 위에 완전 장난 아닌데 여기. 이거 뭐지? 다 쪼개졌는데? 폴란드까지 끼어들었네? 와. 그런데 무릎은 끝났네, 이거. 검은색 반란군에 뭐해? 폴란드까지 끼어들었어, 지금 들어와가지고. 와. 폴란드가 엄청 커지겠네, 이거. 근데 폴란드가 이렇게 커버리면 누를만한 애가 없는데, 폴란드를. 그러면 이쪽에서. 폴란드 아직도 전제 군주정인가? 아직 아, 아직 선출? 어 킹덤으로 아 선출이네요. 이번 회차에 정말 공성전 잘 안 되네요. 지난번에 7%의 성공 연속으로 두 번이 돼가지고 흐름에 전쟁의 흐름이 정말 좋게 돌아갔던 거 기억하는데 얼추 그런. 지금은 50, 40. 어이구야. 아이고 돈 갚으라 그러는데 돈이 없는데 미안한데. 어 그러고 보니까 1500년대군요. 1501 카드로 밀어야죠. 아 어떡하지. 그럼 왜 안 들어가지. 신용대출 없나요 신용대출. 아 제2금융권 같은 거. 아라곤이 돈이 좀 없나. 꺼주면 안 되나. 그쪽에서 좀 퍼서. 라만차에 금광이 있는데도 너무 안 벌리네. 아 또 껐어. 어, 인플레이션 떨어뜨리는 플러스 1 행정 요원 진짜 필요한데. 인플레이션 예, 포인트 그냥 줄여야겠어요 저도. 사투칸. 어 다행이다. 자 요새를 다 꺼버리면 2년 남았다. 마인스 사투칸. 2년 하면 한 명 통합이다. 뎀파이어 오케이 이거 다 찍어줬고. 아 5.65 2칸 너무 안 벌리는데. 이송을 하고 있긴 한 건가? 어, 이성이 아니라 수집을 하고 있었구나. 어쩐지, 아이씨. 어, 이성하고, 이성하고. 지금 2만 얼마, 3만 얼마. 어, 이성하고 있었구나. 불안정하네. 0.69 투카밖에 안 되네. 신전 하나 더 줘야 돼. 그러면은. 아, 수입이 너무 안 벌려. 아, 어, 돈이 안 벌리네. 으. 수집을 하자 차라리. 캐리비안은 캐리비안 조금 발전시킨 다음에 이성을 해야겠다. 어 잘못 봤어. 씨. 엠파워에 투자를 하나. 아 또 혼자로 움직이다가 죽는다 너. 미안해. 코스트 71로 증가. 들어와 들어와.
아, 이 반란 신경 안 쓰고 있다 갔대. 이타님. 거의 다 드셨네요, 밀란. 어, 뭐야, 또. 이겼다. 마인츠. 어디랑 전쟁이야. 아씨, 이거 끼어들까 말까. 안 끼어들고 싶은데. 난 지금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 아, 뭐 속고 이렇게 많이 끼어. 바바리아까지 끼어들잖아. 미안하다, 거부. 마인츠 너네랑 사이가 좋았는데 거부해야 되겠다. 너무 많아. 점팔 투캇. 얘 뭐 땅을 확정하겠다고 난리야. 이제 어차피 땅 다 못 먹을 거잖아. 황 점수도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지 나는. 오케이 보자. 녀석의 수도 또 먹을 수 있나? 오케이 먹을 수 있네. 공격적 확장. 투스카니와 협정을 파괴 시키고. 아, 개종 진짜 안 되네. 75%. 이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나 보네. 이슬람이라 진짜 안 되네요. 말귀를 알아들어. 오, 프랑스. 영국 땅을 먹네요, 프랑스가. 어, 그렇네요. 스웨덴인데요? 아, 스웨덴이네. 어, 파란색이다. 뭐야? 여기까지 참 난장판이야, 난장판. 아, 또 시작됐구나. 뭐야, 이씨. 역설국이. 이놈의 바이킹국. 진짜. 여기까지 왔다니. 어디다가 실어 나르는 거야? 여기다 알박기를 해. 스웨덴 일부러 파란색으로 하지 않았나? 프랑스랑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장 아닌데. 등국의 조선도 파란색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파란색이 보기 좋아요. 제색이 제일 눈에 안 띄긴 한데, 적색이. 애매해가지고. 반란군. 아, 지금 확장하는데 반란군 때문에. 아, 이거 필수도 없고 그냥 확살시킨 다음에 유지비를 줄일까? 그래야겠다. 돈 빌리는 게 있어가지고. 루네베르크 다 먹었네? 헐. 루넨베르크 어? 다 먹었네. 이거 저희 나라에서 어떤 네? 성인이 세인트가 나왔다고 하면서 안정도 플러스 1. 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떴네요. 성인. 교양청 영향력. 교양청 행정력. 7. 어? 타이밍 봐라. 오와오. 그런 게 교황을 한도 신경을 안 써. 자기들이 알아서 해서 예전 버전과는 다르게. 어, 돈 받을 수 있네. 아, 전쟁 끝내자. 빚 이제 천 두칸 슬슬 도달합니다. 아, 돈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깎아주는구나. 천 두칸이더라고 누구야? 네. 헤이, 오스트리아 군이 반란군 진압하러 들어오네. 오스트리아 지금 전쟁 중이 어디야? 땡큐네. 아니, 네, 전쟁 중인데. 어, 스웨덴과 전쟁 중인데 가면 what? 가면서 걸려든 것 같은데. 지중해 있는 배 타러 가려고 하나? 뭐야?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스웨덴이 우리 쪽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부르군디랑 오스트리아가 지금 제 주변에서 좀 사기인 거지. 밀란, 프랑스 하나 끼어 들어오니까는 완전 믿음 안 하네. 도와줄 필요는 없다. 오스트리아 저 아, 안 지네. 라이트십을 좀 많이 뽑아야겠어요. 너무 돈이 부족하다.
8개. 오케이, 개별 협정이 가능하지. 잠시만요. 아, 네. 아, 예. 협상하세요. 저... 아, 협상하시죠. 지금 아, 좀 더, 예, 정, 전쟁이 네. 좀 있으면 종결할 네, 거라서 네, 한 조금만 더, 더 네. 마무리를 하기 위한 시간을 저도 멘포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찍고, 저도 멘포 하나 더 찍고. 아, 너? 뭐야? 네가 한탕이야. 섹션 7, 아웃캠프스, 디벨롭 100, 디벨롭 100을 꺾지. 아닌가, 이... 템플도 완성됐고 이거 속국화하고 땅 두 개 먹고 2년 노벤버 20일 어? 포르투갈 프랑스가 안 들어온다고 하네 전쟁 오케이 어? 진짜요? 그럼 들어가셔야죠 아, 프랑스 저, 제 쪽에 와있기 때문에 네, 안 들어가면 좋네 좋아 좋아 템플 하나 지어졌어 수입이 안 오르잖아 뭐야 지금 요새 하나를 완전히 먹어야지 제가 딱 마무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다들 괜찮으시면은 여기서 네, 한 아, 5분 정도 더 아, 네, 상관없습니다. 예. 중요하신 거라면 뭐 그 정도요. 아, 나 돈 너무 많이 빌리는데. 괜찮아요. 세 번 빌렸어요. 생활비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계속? 계속 적자예요. 네, 그러니까 확장을 안 펴야 될까 봐. 이제 적당히 하셔야 될 때가 온 거 같아요. 적당히 펴야 될 것 같아요. 멀티도 한두 개 펴야지 뭐 되는 건데. 멀티는 있는데 SCV가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네. 아이고, 200특화 또 빌렸네. 크게 빌리는데? 템플이 늘어서 두 배로 늘었어요, 수입이. 그래서 0.243으로 늘었어. 이게 뭐야, 1도 안 되잖아. 0.43.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 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지? 병력을 옮기고 포르투갈 한번 쳐볼까? 토스카니. 이 노드 사이 돈을 못 얻고 있네. 오케이, 밀란 100% 땄고. 바꿔야 되겠다. 북부 이탈리아의 저의 지배권을 확실하기 위해서 지금 주변 애들도 조금은 때려주고 그래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좀 털고. 너무 이렇게 좋게 지금 돌아가니까 이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네요. 상인을 이동시켜야 되겠다. 아, 여기 돈이 안 되네. 저 지금 이제 프랑스 빼내도 되겠는데. 너 가서 좀 쉬고 있으라고. 안 되나?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아직 싸우고 있어. 그 있죠. 동맹국의 전쟁에 동맹국이 참전한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참전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100일인가? 그 기한이 네, 있죠. 100일 기한이 100일이에요, 100일. 전쟁 벌어지고 프랑스가 나서 프랑스가 안 온다는 게 BC 1435년까지 아. AI도 그런 거 다 알아서 갚는 걸 보면은 1000까지 져도 돼요. 1400. 이야. 1000까지 져도 돼요. 그래요? 예. 저러고 이제 혁명하는 거죠, 저. 그걸로 다 없는 거. 잉글랜드가 거지. 동맹이긴 한데 드랍할 거니까 얘들은 속국화 시키고 돈 다 뺏고 좋아 포르투갈 26,000 인력 없고 와씨 포인트가 겁나 남아 돌리시네 편안한데 외교 포인트 빼고 남아 돌려야죠 발전대 막 올려야 될 거 어씨 또 못 나오는 줄 알았어 뭔 이게 몰랐는데요 발전대라 누르면 마을이 하나씩 조금씩 생기네요 아, 몰라. 그 그림이요? 네, 집이 하나씩 생기네요, 몰랐는데. 귀엽네요. 조금씩 생겨요. 네, 그 마을이 커지네요, 3D 자체가. 이거 몰랐네요. 그래서 그 뭐지, 식민지 딱 만들었을 때 딱 나무 아. 한두 개 뭐 그런 정도에서 나중에 진짜 키우면은 심지 재밌는 게 막 나무 막 패잖아요, 그림을. 네, 그렇죠. 오호. 자 그러면은 포르투갈을 한번 때려볼까? 이제 진짜 스페인 땅 좀 내놔 이 자식들아 스페인 대관 본토를 때려야겠다 포르투 좋았어! 본토를 가는 때리면 거야. 본토를 때리면 선물로 식민지가 들어오죠 식민지는 기껏 얘들 개척해 놓으면 우리가 뺏으면 되고 어차피 분명 포인트 쌀 테니까 그냥 다 요새가 아 맞다 요새 활성 안 시켰는데
괜찮지 뭐. 안 시켜. 아 시킬까? 시켜야겠다. 발전도 어딜 더 올려? 지나. 여기 남네. 또 올릴까? 자 아라곤이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 맨파워보다. 아 얘 잉글랜드 땅 먹으러 가네 아라곤은. 그래 없어. 나쁘지 않아. 70대인데 이제 발전도 70대면 다른 데보다 밀리진 않는데 이제 슬슬. 나 밀리지 않는 거구나 이제. 오 아라곤 배도 좋아. 약간 배도 있구나. 전쟁 필요도 그만. 어디를 요구해야 되지? 헝가리가 약하지 않아서 오스트리아가 함부로 못하는 것 같기도 하네. 아. 관계 올리자. 좀만 더 하면은 지금 예 12번 편은 예, 10분 연장하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지금 4분 남았는데. 네, 아니 포르투갈 병력이 없어요? 아 진짜요? 본국이 없나요 하나도? 아마 확장 그때 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요새만 빨리 먹고 나머지 땅. 요새 먹어 튀어야겠어. 네 그러면 되겠네. 아 이런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했고 너무 오케이 투스카니 너무 아니었네. 튀었어, 튀었어. 땅을 달라고 할 순 없고 지금 저 인력이 한 3만 정도 전쟁 저도 저 이제 13,000 이제 14,000 베니수와도 끊고 좋아 좋아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도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네. 아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아 이놈의 바바리아가 문제네. 소형선이 라이트십으로 막혀 있네. 봉쇄라고 하나 빼줬고 자 자식아 죽을라고 라이트십으로 봉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프로빈스 오스트리아 바크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이미 위협적이라고 하네. 그래 브란덴 브루크는 죽었고 이제 이 땅을 누가 먹냐의 싸움인데. 맛있어 보인다. 잠깐만 나 통합할 수 있을텐데 이제? 만츠바트 통합 가능할텐데. 좋아. 아 그치 군사 통행권을 강제하자. 웬만해선 쓸 일이 없는데 아까 전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오케이 저는 밀란과도 끝을 냈습니다. 아 드디어. 아 얘들 다 땅이 야, 땅 엄청 커졌네. 많이 커지셨어요? 남부 이탈리아를 향해 야. 이탈리아를 향해 손을 뻗고 틀어 막으셨네. 남부 이탈리아. 자, 이탈리아를 당장 향해. 클레임을 넣고 행정 많이 쌓아두길 잘했어요. 다 모든 걸 투자. 자, 지금 당장 병력 해산하면 오스트리아가 치겠지? 노리고 있다. 일단 빚부터. 아, 빚 못 갚지 지금. 저는 이제 두 분께서 이제는 괜찮다 싶으신 대로 바로 종료해도 돼요. 아, 전 괜찮습니다. 전 깔끔해요. 네, 저도 뭐 상관없어요. 지금 한번 깔끔. 괜찮으시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스위스의 좀 난잡했던 상황을 정리한다고 시간이 좀 더 흘러갔는데 이제 다 끝이 났고요. 예, 이제 이번 편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스위스로 플레이하고 있던 고달반이었고요. 네, 카스티아의 PD였습니다. 네, 작센의 스카이 마스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